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뇌졸중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뇌졸중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을 통해 뇌졸중이 진단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여러 가지 방법의 검사를 통해 종류와 위치를 파악하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검사 방법은 비조형 증강 CT입니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하는 검사로 별다른 준비 없이 빠르게 시행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급성 뇌출혈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검사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검사 방법은 CT 혈관 조영술입니다. 조영제를 투여하고 시행하는 검사로서 결과 영상을 통해 비조형 증강 CT에서는 보기 어려운 혈관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 방법은 자기공명 영상, MRI입니다. 거의 모든 뇌신경계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이 검사는 기능적인 검사와 해부학적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검사 방법은 자기공명 영상 혈관 조영술, MRA입니다. 이 검사는 움직이는 혈액에 특별한 기법을 적용하여 특정 부위의 혈관만을 영상화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뇌졸중의 종류를 파악하려면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뇌혈관 장애와 심혈관 장애, 그리고 혈액학적 장애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뇌혈관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머릿속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을 확인할 수 있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나 목 부위의 총경동맥부터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의 협착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뇌졸중 발생을 증가시키는 죽경화판의 표면과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를 실시합니다. 또 침습적인 검사 방법인 뇌혈관 조영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목동맥까지 이동시켜 조영제를 투여하고 뇌혈관을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혈관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심장 초음파, 내시경적 심장 초음파와 같은 심장 관련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원인을 심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학적 장애 확인은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 고지혈증, 유전질환 등 뇌졸중 발생에 관련되는 여러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이제 뇌졸중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 방법입니다.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CT 검사를 통해 뇌출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막힌 혈관을 직접 뚫는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MRI 검사 후 동맥 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맥 내 혈전 용해제는 투여된 약물이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것으로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안에 투여해야 하며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시술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 혈관에 작용하므로 출혈 위험성이 높습니다. 동맥 내 혈전 용해술은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뇌혈관을 직접 확인하며 카테터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필요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혈소판은 혈액 성분들이 서로 엉겨서 혈전을 형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므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여 혈소판에 있는 효소 기능을 마비시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항혈소판제 복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혈소판제는 복용해도 몸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지만
혈전 생성을 막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따라서 처방에 따라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이나 치과치료, 조직검사 등을 하기 전에는 약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잇몸 출혈, 소변이나 대변에서 피가 보이거나 검은색일 때, 코피 또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만약 새로운 약을 먹어야 할 경우 항혈소판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에게 항혈소판제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약은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을 잊은 경우에도 1회 용량만 복용하도록 합니다. 뇌경색의 또 다른 약물 치료 방법은 항응고제 복용입니다. 간에서 진행되는 응고인자 합성을 억제하여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 일종의 간접 항응고 제제인 와파린이나 활성응고인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다른 요인에 의한 항응고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응고 신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항혈소판제 복용 시 주의사항과 동일합니다. 그 외 추가 주의사항은 와파린의 약물 작용은 비타민 K 섭취에 영향을 받으므로 평소보다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일정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K 함유가 높은 식품은 주로 짙푸른 채소류이며 한 끼에 70g 이내로 먹도록 합니다. 이는 반찬 접시로 한 접시 정도의 양입니다. 항응고 신약은 반감기가 짧아 복용 중단 시 항응고 효과가 빨리 사라집니다. 따라서 항응고 효과 유지를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술이나 시술 등 항응고 효과의 중단이 필요할 경우 조절이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와파린과 항응고 신약의 정보를 비교 정리한 표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발생 후 급성기에는 주로 진단과 의학적인 치료가 시행되지만 가능한 예방 목적의 재활치료도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발생 후 혈압, 심박동수, 체온 등의 생체 징후가 안정되면서 신경학적 병변에 진행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활치료를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요. 합병증이 없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에는 발병 직후부터 침상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3, 4일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압의 상승과 수술치료 등으로 인해 의식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다소 길게 소요되지만 역시 발병 직후부터 침상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1, 2주 이내에 가능한 빨리 전문적 신경 재활치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급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조기 재활 협진을 통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으로 경동맥 벽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완전히 막히게 되어 뇌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그 전에 두꺼워진 혈관 벽이 헐어서 떨어지게 된 찌꺼기가 혈전을 생성하여 혈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환자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이 50% 이상 진행되면 뇌혈류의 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협착이 있는 쪽의 안구에 일시적인 시각장애가 나타나거나 협착이 있는 반대쪽 팔다리에 위압감 혹은 운동마비, 언어장애, 말의 어눌함 등이 잠시 발생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의 시술 및 수술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의 경동맥 협착증은 경피적 풍선 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혈관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중 스텐트 삽입술이란 좁아진 경동맥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혈관을 부풀린 후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혈관 내에 금속성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중증의 경동맥 협착증이 있으면서 뇌졸중 위험 신호인 일과성 뇌허혈증의 빈도가 증가할 때 예방적 차원으로 경동맥 내막 절제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는 경동맥을 직접 절개하여 동맥경화성 물질이 쌓여있는 혈관 내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혈관 찌꺼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경험 있는 혈관외과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뇌졸중 중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실질 뇌출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을 의미하며 뇌조직 안에 혈관이 터져서 직접적인 뇌손상이 생긴 것으로 크게 자발성으로 생긴 경우와 외상에 의해 생긴 경우로 분류되며 이 중 자발성 뇌출혈만 출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합니다. 뇌출혈은 위치에 따라 심부와 표제부로 나뉘며 심부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표제부는 나이에 따라 혈관병증이나 동정맥 기형, 해면혈관종 등 다른 혈관 이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대부분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입니다. 뇌혈관이 손상되어 생긴 출혈이 뇌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 뇌와 뇌척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뇌척수액과 혼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 주위의 압력이 증가하고 뇌의 기능을 방해하며 뇌 손상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뇌출혈 환자는 출혈이 생기는 순간부터 뇌실질이 손상되므로 혈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반신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혈이 진행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고 혈액 응고 계통의 문제를 교정하거나 지혈제를 투여하는 것 등으로 주된 급성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출혈로 발생한 급성적 뇌압 상승을 조절하고 주변 혈류를 호전시키기 위해 뇌압 강화제를 투여합니다. 이때 약으로 뇌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뇌출혈로 인해 뇌척수액 순환로가 막혀 수두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뇌실 천자를 통해 뇌척수액을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만약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출혈이 증가하거나 뇌부종에 의해 상태가 악화하면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여 뇌압 상승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개두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혈종의 크기가 작고 깊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정위적인 방법으로 혈종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혈종을 뽑아내는 정위적 혈종 제거술은 정위적 기계를 머리에 부착하고 진행하는 뇌 단층 촬영을 통해 뇌 속에 있는 혈종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부위에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관을 넣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동정맥 기형, 해면 혈관종, 동정맥루 등과 같은 혈관 이상이 발견되면 재출혈 예방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며 소뇌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뇌관을 압박하여 빠른 시간에 호흡 정지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교와 같은 뇌관 부위에 생기는 출혈은 이미 손상이 심하고 수술로 인한 추가 손상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그중 직접 결찰술은 개두술로 진행하여 뇌동맥류를 완전하게 막을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수술 중 도플러 및 운동 유발 전위 감시 장치를 이용하는 등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개두술을 하지 않고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코일을 뇌동맥류 속에 채워서 동맥류로 흘러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주변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는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인 직간접적 혈관 문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직접 혈관 문합술은 좁아진 혈관에 천측두동맥을 직접 연결하여 뇌조직까지 혈류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혈관 문합술은 천측두동맥을 뇌 속으로 넣어 혈관이 안으로 자라면서 뇌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